심리학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석입니다. 대한민국의 부품 국산화가 자유무역을 위배하는 신쇄국주의다.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. 자유무역은 아베가 깼는데 아베 총리에게는 솜방망이로 때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몽둥이로 때리면서 통 크게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 크게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입니까? 나경원 대표는 대한민국의 부품 국산화가 두렵습니까? 아무리 봐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각은 일제인 것 같습니다.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국은 일본입니까? 부품 국산화 이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각부터 국산화하기를 권합니다. 참고로 제가 오늘 이와는 별도로 당의 포용국가 비전위원회 1차 회의를 했습니다. 제가 위원장으로. 아마 그 내용은 위원으로 참여한 임종성 위원이 기획위원 겸 대변인 자격으로 아마 여러분들께 곧 자료로 브리핑해 드릴 것이라고 봅니다. 저희는 현재의 난국을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극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 또는 중기적인 국가 비전을 명료하게 세워나가고 하나하나 정책으로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인 국가적인 승리와 일본과의 어떤 국가적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단호하게 그러나 찬찬하게 충실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